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타임라인을 클릭하여 필요한 정보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 출시된 카풀 모니터 4K 제품을 리뷰하려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제품, 그리고 올인원 디바이스에 관심이 많아서 정말 다양한 제품을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사용해본 바로 이 제품, 카풀 모니터 4K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제품을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설치하는 과정부터 보여드리려고 다시 이렇게 박스에다가 이제 포장을 했고요. 하나씩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 카풀 모니터 4K 제품이 이렇게 심플하게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양면 테이프로 바로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아예 발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억스 케이블 있고, 전원 공급할 수 있는 시거잭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타입C로 동작을 하다 보니까 차량 설치 전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집에서 타입C로 연결을 하면 동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활용 가능하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 처음에 구입하면 잘 모른다 라고 했을 때는 사용 설명서까지 이렇게 따로 동봉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카풀 모니터 4K는 3초면 설치가 가능한 그만큼 심플한 제품입니다. 원하는 위치 적당하게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부착해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전원 케이블 딱 연결해주면 바로 이렇게 동작을 하죠. 기존 차량 내에서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지 않거나 순정 디스플레이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성능이 좋지 않은 경우, 이 제품이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모님께 선물하기에도 정말 좋은 제품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에 복잡했던 그런 설치 과정 하나도 없이 누구나 쉽게 그냥 바로 이렇게 설치가 가능한 점, 이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카풀 모니터 4K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화면 엄청 크죠? 10.26인치의 대형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설치한 모습을 보면 순정을 설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듭니다. 특히 스마트폰에 이제 화면을 미러링 하거나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할 때 정말 유용한데요. 넓은 화면 덕분에 한눈에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에어플레이,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미러링 이렇게 있거든요. 실시간 미러링 기능을 통해 유튜브, 웨이브, 티빙 등을 즐길 수 있고요. 메뉴들도 이렇게 한눈에 보이다 보니까 그 점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무선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카플레이를 미리 연결시켰거든요. 그래서 카플레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순정처럼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음악 재생도 당연히 되고요. 내비게이션은 물론 실시간 교통 정보도 제공되고 고음질 스트리밍 음악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무선 기능이 매우 좋은데요. 매번 케이블 연결할 필요 없이 카풀 모니터 4K랑 제 스마트폰이랑 무선으로 매번 연결된다는 점, 이게 정말 큰 장점 중 하나예요. 운전 중에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내가 운전하면서 얻기 위해서 사용을 하지만, 차량 안에서 보통 막 대기할 때, 일할 때나 아니면 어디 놀러가서 대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때 무료한 시간을 채워주는 아주 매력적인 기능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더욱더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국내 사용자 친화적인 UI UX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카풀에서 UI UX를 직접 개발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구입했던 그런 중국산 그런 제품들과는 확실히 전체적인 디자인이 달랐습니다. 네, 그쵸. 확실히 좀 다르죠. 제가 이러한 제품들을 정말 다양하게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특히 중국 제품 사용했을 때 언어적인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부분 이건 한글로 되게 잘 나오는데, 제가 중국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정말 중국말로 막 번역도 이상하기도 하고 아예 번역 안 된 것들도 있었고 그런 불편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카풀 모니터 4K는 이런 문제가 정말 1도, 네, 전혀 하나도 없고 깔끔한 UI UX 덕분에 사용하기 매우 편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풀 커넥트 앱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이것도 정말 편리하게 개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앱을 통해서 이 카풀 모니터 4K에 실시간으로 녹화되는 블랙박스를 확인할 수도 있고, 필요할 때는 카카오톡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전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복 운전이나 교통사고 등 중요한 순간을 기록한 영상을 바로 증거로 제출할 때, 그때 아주 유용하죠. 그리고 이 앱이 정말 잘 개발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이 앱을 사용하는 게 좀 헷갈린다 라고 했을 때는 앱에서 실시간 채팅도 지원을 해줍니다. 이 제품은 특히 해외 직구로 이제 구입해서 막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서비스로, 국내에서 자체 제작된 UI UX까지 반영되어 있다 보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실히 차별화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카풀 모니터 4K는 4K 해상도에 이제 전면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주행 중 블랙박스 화면도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카메라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제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슈퍼 나이트 비전 기능 덕분에 어두운 곳에서도 선명한 화질로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나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충돌 감지 영상의 경우는 자동으로 이제 보호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영상을 실시간으로 이제 계속 녹화를 하다 보면 오래된 영상은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솔직히 용량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추가로 구매해서 사용 가능한 후방 카메라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후방 카메라는 풀 HD 고화질로 제공되며 172도의 넓은 시야각 덕분에 운전할 때 사각지대까지 확인해서 그렇게 후진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를 이제 이거랑 같이 연동해서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셀프로 설치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 지역 출장 서비스도 제공해주다 보니까 걱정 없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올인원 매립 제품과 비교했을 때 정말 가성비가 엄청나게 끝내줍니다. 기능은 뭐 비슷비슷하지만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는 게 매력적이에요. 설치도 매우 쉽고요. 특히 이 제품은 이제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2년에 무상 AS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사용할 때 AS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또 마지막 매력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사용해본 카풀 모니터 4K는 그동안 써본 올인원 제품 중에서 단연 최고였습니다. 만약 현재 차량에서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지 않는 차량이거나 기존 디스플레이가 좀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제품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물용으로도 좋고, 아니면 기존에 이제 현재 디스플레이가 좀 작아가지고 활용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나 부모님께 추천드려도 좋을 만큼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제품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구입해서 사용해보시면 그 편리함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카풀 모니터 4K 제품 리뷰였고요.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